안녕하세요. 유리연구가 이보은입니다. 보자기님들 안녕하셨습니까? 아, 요새 뭐 많이 해잡수세요? 제가 냉장고 털기도 해보고 냉동실 털기도 다 해보니까 반찬할 게 딱 없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더라고요. 이럴 때는요 무조건 냉동실에 말린 나물들 있나 한번 샅샅이 찾아보시는 게 좋습니다. 작년 여름에 굉장히 가지가 쌀 때 제가 많이 만들어놨던 가지 요가리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은 말린 가지 볶음을 조금 해볼까 하는데요. 이 가지는 제가 예전에 호박꼬지 볶음 한 거 생각나시죠? 똑같이 국물 만들어 놓으시고 불려 놓으시면 돼요. 불릴 때는 어떻게 불리느냐? 볼에다가 쌀뜨물 3컵 넣고요. 다시마 4번 5cm짜리 이렇게 하나 넣고요. 감칠맛이 생기도록 하고 난 다음에 가지를 이렇게 담그면 되겠죠. 요거는 100g을 불렸다 그러면 딱 불린 가지가 한 300g 정도 나올 거예요. 이렇게 해서 얼마나 불리느냐, 한 25분에서 30분 정도만 불려주시면 되는데 중간중간에 꼭 이렇게 뒤집어 주셔야 돼요. 아셨죠? 그리고 이 가지는요 이렇게 보라색이 있는 색소가 안토시아닌이라고 황산화 물질이 굉장히 많다 그러죠. 그래서 요게 잘 살아나도록 조리하는 게 가장 키포인트니까요 제가 오늘 또 굉장히 잘 볶을 수 있는 방법 알려드릴게요. 자, 30분을 지나게 했더니 이렇게 지금 잘 불렸어요. 잘 불린 것을 물에 여러 번 헹궈서 건져서 물기를 꽉 짜주시면 되는데 여기에 바로 우리가 밑간을 합니다. 국간장 한 큰술, 진간장 한 큰술. 왜 국간장, 진간장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냐면요, 국간장은 감칠맛을 올리게 하지만 사실 풍미는 조금 떨어지거든요. 근데 진간장은 풍미도 살려주면서 간맞춤이 되니까 이렇게 두 가지를 다 넣어야 요 가지나물이 훨씬 더 맛있게 되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골고루 넣고요. 매실청을 한 큰술 넣습니다. 단맛을 조금 넣어주는 게 좋아요. 다진 파 두 큰술에 다진 마늘 한 큰술을 넣어요. 이렇게 이걸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흠씬 간이 배어야 이 나물들이 맛있거든요. 자칫 잘못하다가는요 이 말린 나물들은 간이 덜 배이면 나중에 싱겁고 딱딱해져서 못 먹는다고 말씀들 많이 하시니까 그러지 않도록 이렇게 아주 조물조물 묻혀주시는 게 좋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묻혀졌어요. 자, 그랬으면 이걸 이제 볶아야 되겠죠. 볶을 때는 어떻게 볶냐면 우리 가지는요 식용유를 조금 넣어야 돼요. 그래야 훨씬 더 부드러움이 살거든요. 식용유를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자, 여기에 또 포인트가 있어요. 요거 지금 참기름이거든요. 참기름 한 큰술만 같이 섞어주세요. 왜냐? 그래야지만 요 나중에 이 가지나물에 윤기가 살아나요. 그래서 꼭 요렇게 반반 나눠서 해주셔야 돼요. 자, 그러면 요거를 이제 달군 다음에 우리가 바로 밑간한 가지를 넣어주세요. 참기름과 식용유에 살짝 버무려져서 윤기가 나면서 볶아줘야지 가지나물이 맛있거든요. 특히 말린 가지는 속 안에까지 흠씬 그 약간의 기름 성분이 들어가야 굉장히 씹을 때 부드러운 맛이 많이 나거든요. 그래서 이렇게 볶아주세요. 그러면 속까지 다 안 익을 것 같은데 그때는 어떡하나요? 비법이 있죠. 우리 지난번 호박꼬지 나물 할 때 우리가 국물 만든 거 기억하세요? 나물 밑간 국물이라 그래갖고 북어채 30g, 양파 반개, 무 한 30g에서 50g 정도 채 썰어서 넣어서 한 소금 끓여놨었죠. 생수 5컵을 끓여서 생수 4컵을 만들어 놓은 거 기억하시죠? 그거를 쓰시는 거예요. 얼마나 쓰느냐? 이렇게 충분하게 다 볶고 난 다음에 약간 뻑뻑해진다 그러면 반 컵만 이렇게 부어주세요. 이걸 볶아요. 그러면 증기에 의해서 충분하게 부드럽게 볶아지겠죠. 나는 더 부드럽게 하고 싶어요. 그러면 30초만 뚜껑을 덮어도 괜찮아요. 근데 저는 약간 살캉하게 씹히는 게 좋아서 그냥 이렇게 볶기만 할 거예요. 그러면 충분하게 부드러워요. 자, 그러면 불을 끈 상태에서 아까 남겨놨던 참기름 한 큰술을 넣어주세요. 그리고 깨가루, 이번엔 깨가루가 들어가요. 깨가루
한 큰술만 넣어주세요. 그리고 간을 맞춰보세요. 간을. 저는 조금 싱거워요. 제가 조금 싱거울 때는 간 맞춤 하셔야 돼요. 소금 1작은술만 넣어주세요. 그래서 볶아주세요. 버무리세요. 그럼 잔열로 그냥 버무리시면 돼요. 여기에는 다진 홍고추 있죠? 그거 조금만 넣으시면 더 좋아요. 아니면 실고추 넣으셔도 되는데 실고추보다는 약간 빨간색이 도드라지는 게 훨씬 더 이뻐요. 끝났어요. 여기에다가 홍고추 제가 조금만 썰어 넣을게요. 홍고추 없으면 안 넣으셔도 되는데 있으면 넣으시는 게 좋아요. 홍고추 반 개만 넣어주세요. 두들기면 씨와 씨방은 털어내고 하시는 게 훨씬 더 깔끔하겠죠? 씨가 돌아다니면 굉장히 뭐랄까 단아해 보지가 않아요. 그래서 이것만 이렇게 해서 생만 내시면 돼요. 자, 다 됐습니다. 우리 망고 감독님 와서 한번 잡숴 보실래요? 네. 이게 퍼진 게 있고 안 퍼진 게 있어서 골고루 드셔야 돼요. 아까 소금 반 스푼을 꼭 넣었어야 될 것 같았어요. 네, 맞아요. 넣어야 돼요. 저 장모님이 저 이거 잘해주시는데. 네. 장모님 거가 나아요? 아니면 제 거가 나아요? 너무 어려운 질문이죠? 전 장모님께 낫습니다. 아, 그래요? 참... 저도 살아야 돼요. 그러니까. 망고감독님도 그 시골에서 해주시는 맛이. 네. 살으려고 참 노력하시네. 자, 이렇게 해서 만드시면 이 가지나물이요 정말 멋스럽고 막 잡수시면서도 야 가지나물 정말 맛있구나. 근데 이게 정말 항산화 작용이 있어도 좋다니까 좀 많이 잡수시는 게 좋겠죠. 자, 오늘은 말린 가지나물입니다.